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바로 잠수 호구조사인데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매 회의 포스팅마다 매 눈으로 잠수의 성별을 유추하시는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쌓여가서 신비주의 잠수가 심오한 결단을 내렸지요. 자폭으로요. 먼저 잠수의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7 생명체인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요. 그 중에 셋이 인간이고요. 넷이 고양이입니다. 인간 셋은 혼합 성별로 남자 둘과 여자 하나고요. 남자 인간 S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스님으로 불리우는 실장 잠웅수입니다. 양이 포스팅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소통해온 캐릭터지요. 커피 전문이며 목공 등 DIY 좀 하고 오래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남자 인간 H는 가끔씩 영상 모델 등을 하고 화초 갖고는 문장 잠웅수입니다. 포스팅도 안 만들고 댓글도 안 달지만 출장 촬영 시 유용해요. 운동 전문이며 목공과 화초에 홀릭하고 짧고 강한 홈트를 선호합니다. 여자 인간 J는 장르 불문 포스팅을 만들고 가끔씩만 댓글 다는 직설 잠웅수입니다. 살림과 촬영 관계로 바빠서 댓글 달 시간이 부족해요.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는 까탈스런 캐릭으로 운동 싫어하고 노동 좋아합니다. 관계, 직업과 나이는 계속 신비주의로 가겠습니다. 그냥 적지 않는 나이임에도 모두들 내가 어린이라는 뇌린이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죠. 고양이 네 마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요. 슬쩍 가족된 길냥이 엉클 치즈, 치즈가 데려온 여동생, 고 얼룩이의 아이들, 즉 치즈의 조카들 세 마리인데 이 세 마리의 아이들은 잠웅수의 집 안에서 태어났으니 길냥이 아니고 집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웅수의 어린 목소리와 좋은 목소리, 이런 여러 목소리는 잠웅수 멤버와 여러 로봇 태권 부위로 녹음됩니다. 마음에 꼭 드시는 목소리라면 아마 로봇 태권 부위며 목소리 왜 저래 하시면 잠웅수 멤버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잠웅수는 어린이 노동 착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요. 자, 요 근래에 구독자 500명도 넘고 해서 호구 폭파 좀 해보았습니다. 잠웅수에 대해 알쏭달쏭 하셨던 분들 시원하신가요? 아님 별관심 없으신가요? 모쪼록 앞으로도 많은 호응과 사랑 부탁드리며 친구님들과 구독자님들의 채널과 가정에도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싱거우니 잠웅순의 집에서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기름을 소개해 볼게요. 잠웅순은 음식 재료 중에서 기름을 제일 신경 쓰는 편이에요. 야채나 고기는 소화돼서 응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지만 액체인 기름이 잘 소화되는지 아니면 나쁜 놈으로 변질되어 내장 속에 남아있는지가 항상 신경 쓰이거든요. 옛날 옛적에는 채소를 데쳐서 소금에만 묻혀놓아도 맛났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먹는 게 귀하던 시절이니 모는 맛이 없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 지구는 자연 환경도 오염되어 있어서 채소 본연의 맛도 맛이지만 소금의 맛도 예전 같지 않겠죠. 거기에 인스턴트나 외식으로 섭취되는 화학 조미료와 높은 나트륨 섭취로 사람들의 미각도 잃거나 비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보다
지지고 볶고 튀겨서 먹는 음식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또 예전과 다른 점은 고봉밥을 먹던 과거와는 다르게 밥이 줄고 반찬이 많아지고 하루 세 끼에서 두 끼 정도로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식단은 변해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건강의 최대의 적이 기름이 아닌 탄수화물과 당분이라는 게 근래에 밝혀지면서 오히려 좋은 기름이 살도 빼주고 건강해지게 해준다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 있죠. 이러니 자몽수도 기름에 촉을 세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몽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바도 같아요. 좋은 새 기름이 몸에 들어가서 몸속에 있던 나쁜 기름들을 빼주는 그런 작용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명절 등의 선물로 들어오는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콩기름 싹 다 즉세가 비누 만듭니다. 식용으로 쓰지 않아요. 이유는 오랜 기간 비누를 만들어 쓰면서 오일을 공부하다 보니 몸에 좋은 오일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해바라기나 포도씨유 같은 경우에 정제되지 않고 비정제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오일이에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오일을 팔지 않아요. 아주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것들만 팔죠. 일일이 설명하면 복잡해져서 잠이 오실 테니 여기까지 하고요. 자몽순에서 쓰는 식용 기름을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식물성으로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비싼 엑스트라 버진은 샐러드나 빵 먹을 때 등 열을 가하지 않을 때 쓰고요. 그보다 저렴한 올리브 라이트는 살짝 볶아 먹는 음식에 써요. 두 번째, 코스코에서 파는 아보카도 오일도 볶음 요리에 쓰고는 하는데 워낙 정제를 잘 해놓아서 아보카도의 효능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보카도유가 발연점이 높아서 캐놀라유 대용으로 더 고급이긴 하지만 가격이 사악해서 튀김용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써요. 하지만 요놈, 이 빈병이 꽤 쓸모 있어요. 다 쓴 병과 안에 있는 흐름 방지 캡을 분리해서 깨끗하게 소독해 놓으면 매실청, 간장류 등의 액체 담아놓기에 참 좋아요. 병도 내모여서 수납력도 좋고 차광이 되어 있어서 산화에도 강하고요. 물론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은 비가열 요리에 최고예요. 그와 더불어 비정제 달맞이유, 비정제 햄프시드유는 없어서 못 먹지요. 그래서 항상 한국의 자랑 비정제 퍼릴라 오일, 한국말로 생들기름은 빼지 않고 장만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중에 음식만한 영양제 없다 하잖아요. 생들기름 꼭 드시길 바래요. 자몽수 모치는 옛날에 한지 장판 위에 바르던 게 들기름이라 그 냄새 싫다 하셨지만 생들기름은 볶지 않아서 들기름의 특이한 향도 강하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고요. 참기름도 비정제니 여기에 포함시킬게요. 네 번째, 캐놀라 오일도 선물 들어오면 비누로 만들어버리곤 하지만 사실 이게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엔 왔다거든요. 그래서 캐놀라 선물 오면 좀 챙겨놓았다가 튀김할 때 왕창 씁니다. 다섯 번째, 야자유인데요. 절대 팜유 아니에요. 자몽스가 말씀드리는 야자유는 코코넛이에요. 그것도 정제 코코넛 아니고요. 버진 코코넛, 즉 비정제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외국에서 다이어트 용으로 한 수저씩 먹으라 할 정도로 유명한 기름이죠. 식물성인데도 동물성과 비슷하게 20도 전후의 온도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해요. 이것만 보아도 버진 코코넛, 나드유, 버터,
얘네들이 얼마나 괜찮은 기름들인지 아시겠죠? 체온 정도에 녹아버리니 체내에서도 경화되어 붙지 않고 응가로 술술 잘 빠져나올 거잖아요. 이번엔 동물성이요. 먼저 버터인데요. 빵도 먹고 고기도 굽고 해서 버터는 냉동실에 항상 몇 개씩은 저장해둡니다. 옛날에 식물성인 마가린이 좋고 동물성 버터가 몸에 나쁘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과학 수준이 낮았던 60년대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마가린이 좋은 거라고 발표하고 한국에서도 마가린 붐이 일어서 버터가 외면받았죠.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버터가 더 좋은 식품이란 걸요. 마가린은 파묘 같은 식물성 지방에 수소 첨가로 고체 형태가 되게 만든 인공 버터고요. 차뭉스 집에서는 마가린 안 써요. 가끔씩 길거리 토스트 먹을 때 들어가는 마가린은 눈 딱 감고 먹지만요. 편하게 사 먹는 외식에서 기름까지 따지려면 그냥 조용히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마가린이 최악의 식품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미국에서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여성분이 먹지 않은 군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40% 높았다는 사실 정도. 마지막으로 꿀꿀이 기름, 라드예요. 이 돼지 기름이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아시죠? 김치 부침개, 부추 부침개, 파전, 녹두전과 볶음밥, 군만두, 짜장면 등 라드로 요리하면 맛이 틀려요. 한여름에는 실온을 상하기 쉬워서 쓰지 않고요. 어차피 한여름에 지지고 볶는 음식 잘 안 하니까 자연스레 여름엔 빼요. 가을에 접어들고 참들기름 짜고 나면 대용량 말통으로 주문하고 겨울 내내 먹을 라드를 소분합니다. 왜 작은 용량을 사지 큰 걸 사서 힘들게 나누냐고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바로 나와요. 작은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비쌈요. 요렇게 소분한 걸 봄까지 잘 먹으면 끝! 또 가을을 기다려야죠. 정리해 볼게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참기름, 캐놀라 오일, 비정제 코코넛 오일, 버터, 라드, 그 외에 달맞이유와 햄프시드 같은 비정제 식용 오일. 여기까지 차뭉스네가 사용하는 식용 기름을 소개해봤는데요. 이렇게 선택해서 먹는 기름 때문에 건강해지는지 확실히는 몰라요. 그리고 과학이 더 발전해서 과거의 마가린 에피소드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식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했다, 그래서 건강해질 거다 라는 비타민 효과만으로도 차뭉스는 만족하고 살아요. 음식 재료 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차뭉스일까요? 사람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게 제일 행복 아닌가요? 차뭉스는 한 벌의 새 옷보다 좋은 기름 한 병에 더 끌린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